안녕하세요, 전략강제입니다. 대포 문체고 오징어스 환영합니다. 오늘만 뽑으느냐 바로 그림 그리기, 스치라기, 에그 앤드 코코밍 캐릭터 스치북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와! 자, 이번에는 어떤 걸 스치려볼까요? 와, 여기 예쁜 코코밍 친구들이 있어요. 짠! 와, 여기는 여러 코코밍의 소개가 있고요. 여기 전날까지 제가 색칠했던 럭키밍도 있군요. 우와, 너무너무 예쁜 멜로밍도 색칠했어요. 우와, 이번에는 지니미 차이군요. 지니미. 오, 천재라는 의미의 지니우스에서 나온, 지니어스에서 나온 지니미인가봐요. 책 코코밍이네요. 자, 그러면은 준비물을 얘기해볼게요. 준비물은요, 자, 에그 앤드 코코밍 캐릭터 스치북 1개, 그리고 여기는 24색 파스넥 색연필 한 세트가 필요해요. 자, 이제 이걸 열어주고요. 여기에 있는 그 색깔 그대로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흰색을 잘 사용해서 한번 색칠을 예쁘게 해볼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색칠 시작!
짠! 이렇게 완성했어요. 와, 색깔 내기 진짜 힘드네요.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와, 역시 청량광채.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사인을 해야겠죠? 사인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2017년 오늘이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더라. 2월 7일인가요? 7일. 장난. 감. 지. 쫙. 자, 이렇게 예쁘게 색칠해 봤어요. 거의 똑같은데요? 마음에 들어요. 아, 정말 이 파스텔톤 색깔 내기는 정말 힘들군요. 진짜. 하지만 역시 전남광주는 끝까지 포기 안 하고 해냈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전 너무 재밌었는데요. 다음 색칠은 누구? 여러분 다음 색칠도 기대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